창작 실험 과정과 공유에 참여하는 류재준 아파트 2021팀의 바리톤 김재일입니다. 류재준 아파트 2021은 류재준 작곡, 문화연 작사, 그리고 남인우 연출, 바리톤 김재일,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가람이 함께 만드는 음악극입니다. 보통 이제 가곡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사랑 노래나 아니면 어떤 서정적이고 서사적인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가곡들을 또 찾아보자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류재준 작곡가님께서 뭔가 우리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가장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서 작품을 만든 겁니다. 경비원, 그리고 택배기사, 그리고 위층, 아래층의 층간소음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요. 아파트 선분양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다루고 있고, 정말 다양한 그 아파트와 관련된, 단지 아파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구성원들,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서로서로의 관계성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실을 아무래도 이제 뭔가 좀 문제점을 드러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음악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 또 반면에 또 그렇게 좀 심각한 부분들은 정말 빠르고 유쾌하고 그런 재미있는 어떤 표현들로 인해서 더 역설적으로 더 해학적인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보시면 아, 우리 가곡도 이렇게 재미있고 또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꼬집어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래만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연주죠. 독창을 하고 합창을 하고 연주를 하는 것인데, 마치 오페라처럼 단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하면서 연기도 하고 뭔가 대중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판소리 고수가 있고 판소리는 소리꾼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피아니스트가 고수의 역할을 하는 거고 저 바리톤, 저는 이제 소리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관객들이 좀 더 정말 공감할 수 있고 또 관객들이 좀 더 재밌어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고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또 관객들에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파트 2021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을 다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는 이야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물론 이 아파트 작품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많은 대중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다면, 아, 아파트가 이제는 투기나 이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삶 속에서의 하나의 이제 우리의 주거다, 우리의 삶의 공간이다. 이제 이러한 마음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가 아파트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아마 그런 또 바람도 이 작품에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